보시면 네. 예, 거기 예. 이 상태 냅두면 계속 벌어지기도 이제 타면 누르면서 네. 이거 의자를 막 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? 아니 굳이 안 떼도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작업이 돼요. 구멍난 시트는 어떻게 복원될지 이제는 기대감부터 드는데요. 원단 같은 건데 지금 찢어진 거를 붙여버리면 10만 주면 찢어지겠죠. 이제 벌어지지 말라고 살과 살 사이에 이제 가죽과 가죽 사이에 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이 작은 가죽 조각 하나면 간단히 해결된다는데요. 먼저 찢어진 구멍에 가죽 조각을 넣고 접착제를 발라줍니다. 붙인 상태 이제 근데 티는 나잖아 이제요. 네. 이제 삿포 쳐서 면 잡고 도트를 만들어주고 끝이에요 이제는. 구멍 복원이 끝나면 가죽 질감을 살려줄 복원제를 뿌리고 건조 과정을 반복합니다. 점점 감가서 티가 안 나야 복원이지. 매칭해주고 돈 네. 받을 수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티 안 나는 겁니다. 복원 끝. 그죠? 아, 끝난 거예요? 네. 정말 어디가 찢어진 자리였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. 갑부 기술력 인정합니다.